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미의 제사입니다. 실은 제사라는 말이 좀 그렇게 익숙하죠. 실은 예배라고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은 했는데요. 일단 왜 제사라고 했는지. 일단은 저희가 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법을 나누고 있어요. 3주제인데요.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피고 믿음을 배워라. 그 지난주 거였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특별히 음식 규정에 대한 거였는데, 음식 규정보다는 은혜로 튼튼해져라. 뭐, 이제 지난주 나눈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봤더니 뜻을 찾기가 어려운 게 그냥 제사제의 제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우리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좀 위키백과를 찾아봤더니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덕에게 제물을 바쳐 정성을 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선 제사라 그러면 천지신명인가요? 부모님인가요? 보통은 그죠? 부모님께 드리는 걸 제사라고 해요. 한국에서 제사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국 문화에서 제사라 그러면 천지신명께 드리는 제사가 더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예배라고 번역을 안 했나?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요 히브리서에 쓰여진 제사라는 단어가 우리 예배라 그러면 이 모습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좀 전에 함께했던 요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배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좀 특이했는데, 요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행위 혹은 희생제물 제물이란 뜻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의 영어 뜻도, 영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영어 사전을 보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서, 요것 자체가 희생이란 뜻이죠. 근데 1번 뜻이 산 제물이에요. 사실, sacrifice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희생. 왜 희생이 예배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이 sacrifice는 특별히 딱 와닿진 않잖아요. 그죠? 왜 제사가 희생이고 제물일까? 일단 우리 한국의 제사를 좀 보면, 일단은 조상님께 드리죠. 후손들이 드려요.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었는데, 실은 100년 전에 주로 부모님한테만 하는 거였어요. 4대까지 하는 건 양반가부만 했던 거였습니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거기 때문에 원래는 부모님 것만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녀가 드리는 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차리죠? 홍동백서 나오지만 일단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부은 좋아하시는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근데 왜이막 이렇게 홍동백서가 중요해진 이유가, 내가 모르는 4대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세요. 그럼 일단 다 차려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차린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실제로 더 보면 옛날엔 지금 먹는 거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어가게 됐는데, 제사라는 게그 담긴 정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지금 그리스어는 서양이잖아요. 서양의 제사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의 제사는 제가 신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긴 제우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신에게 사람들이 드려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그냥 아까 부모, 자녀랑 달라요. 여러분, 신을 본적 있는 분? 부모님은 내가 만났어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맞죠? 신은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물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이 제물은 되게 소중한 걸 드려야 돼요. 왜냐면 뭔가 두 가지예요. 내가 신에게 잘못을 했든 원하는 게 있든 뭔가 교환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돈이라고 얘기하신 분 계신 거 알아요. 성공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생명이에요. 근데 내 생명을 주면 난 끝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뭐다? 동물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뜻이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대신해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의 제사라는 뜻이 제물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우리에겐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단이 있대요. 실은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그 제사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물 아무데서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을 돌본 또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과 사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교라 그러면 종교의 기본 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사에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디에 모시죠? 우리 집에다 모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신경은 이사를 가도 부모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이 한 곳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제사에는 제사장이 누구죠? 누가 되죠?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엄마 아빠니까 심지어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찾아오잖아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분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단도 함부로 만들면 안 되고, 이 예배라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지난주처럼 좀 애매한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기독교의 제단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네. 있다가 많았어요. 항상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아, 정답은 둘 다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독교 음식 규정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없어요. 음식 규정은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의 제단이 있을까? 일단 구약의 제사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약의 제사를 드려보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면, 저 가끔 보여드리면, 저는 한번 그 사마리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서 정말로 양을 바치,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정말 이렇게 양을 바치더라고요. 끝나고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오늘 아마 교회 처음 오시거나 학생들이 요 한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요, 유대교의 제사의식에는 아까 제사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은 피예요. 왜 필까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 믿었으니까? 피해 있다고 믿었으니까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갑니다. 여기 그 성막 모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한 칸이 3m예요. 요 한 칸이 3m예요. 3m고요. 여기가 제단입니다. 여기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텐트예요. 성막 텐트고 여기 이제 큰 울타리예요. 하늘이 떠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양을 이렇게 데려가요. 여기 문이 있어요. 들어가 순서대로 가서 일단 제사장한테 이래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아빠가 앞에랑 가족들이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하고서 여기서 양을 죽여요. 그리고 일부분을 요 제단에서 태웁니다. 다 태우기는 대부분 일부분. 왜 일부분만 태울까요? 나머지는 먹어야죠.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축제라 그랬잖아요. 태웁니다. 일부분을 태우고 피를 가지고 요 성소로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여기까지 볼까요?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여기 물두덩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손을 씻어요. 피가 묻었을 테니까.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이 성소는 뭐 저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찬양단들은 들어올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레위인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천막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서 저기다 요 피, 생명을 대신한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서 피를 뿌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못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지금도 저희에게 지성소가 있다면 지성소는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앞에. 여러분 여기 이 안 못 들어오세요. 여기 천막 있어요. 여기 영 저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천막이 쳐져 있고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면 뭐 여기 성소까지는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교실 하나 좀 커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한 칸이 6m? 6m가 여기 있으니까 몇 명 못 들어가요. 여기는. 대부분은 저 여기 아래바구 쪽 밖에 거기서 와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기도 못 들어 저 밖에 뜰에 운동장에 거기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예배에 없어요. 근데 거기도 괜찮아요. 왜요? 고기는 거기서 먹어요.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죠? 화목제물은 거기서 다 같이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아마 가족 중에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면 애들은 진짜 좋아했을 거예요. 뭐 먹는 날이니까? 고기 먹는 날이니까 아주 즐겁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축제였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대속죄일은 좀 달라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10월 이번에 10월 11일이더라고요. 이 대속죄일에는 이게 속죄 제사 우리 가족의 속죄 제사는 다 태우고요. 근데 이제 그 민족의 이 대속죄일에는 다 태우진 않고 어디다 태우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때는 보시면 짐승의 피는 그 지성소로 가요. 여기 작게 했죠? 여기 지성소로 가요. 일부러 작게 했어요. 나머지 몸은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이거는 내 죄를 다 씌운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진영 밖으로 간다 그랬죠? 저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조그만 거. 이스라엘 진영이 그러니까 그 60만 명이 있었던 그 텐트들이 쫙 모여있는 게 실은 뭐 10km 가까이 뭐 짧게 제일 짧은 게 몇 킬로였다고 하거든요. 짧은 면이 몇 킬로를 걸어나가야 돼요. 몇 킬로를 걸어나가서 진영의 밖에 만약에 우리 온양이 온양 씨가 옛날에 뭐 이렇게 따로 있었다면 진영 밖에 최소 곱게 천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심지어 죽은 고기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데리고 끌고 가서 여기서 다 태워버려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뭐 우리는 이제 드릴 일이 없지만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건 뭐가 중요했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게 세속할 때 그 속이고 세상속이에요. 세상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 저희 지난주에 그 뭐 얘기 할랄 뭐 얘기했었잖아요. 허락되지 않은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최상의 것과 일상의 것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것이 아니라 최상의 허락된 것만 정결한 사람들로 최상의 것들로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이런 의미로 기독교의 제단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일단 하나를 빼면 이제 검색을 하면서 제단이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바로 뜨더라고요. 뭐죠? 가톨릭이나 개신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만 좀 덜 돼 있지. 이렇게 기독교 앞에 있는 이런 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제단일까? 일단 확실히 있는 건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겐 한 제단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단이 이걸까? 기독교의 제단이 뭘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봐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자기의 피, 피 생명이라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그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가셨어요. 봐요. 구약의 예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여기서 잡아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태웠어요. 왜냐면 부정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누가 살았게요? 진영 밖에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들이요. 누구요?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이신 분. 한 분도 없죠? 여기에 진영밖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리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싫어했어요. 여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요?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만이 아니라 비난까지 당하셨어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서. 가끔 저는 말씀이 여러분을, 아니 저부터 불편해요. 우리를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리로 가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냐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되세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순간엔 말씀이 불편해져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외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예, 기독교엔 재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재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곳이 제단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여러분 저는 한울교회가 이 얘기하기 제일 좋다니까요. 여기 평일에 수업하는 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여기가 제단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순서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자리라면 여기는 예수님의 기독교의 제단이 돼요. 아멘? 그건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누어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라고 말할 때 가끔 저에게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내가 나인 줄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예수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먼저 낮아지셨고 예수가 먼저 용서하셨고 예수가 먼저 나누어 주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잘하면 네가 어느 정도 60점 넘으면 70점 넘으면 내가 널 사랑해 주겠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심지어 관심도 없었던, 심지어 여기 모태신앙인들 손 드세요. 어느 순간인가 왜 하필이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녀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불편해하던 우리에게, 사랑하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마저 상처를 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 진영 밖으로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진영 밖에 있어요. 그 자리로 찾아오신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 그렇게 진영 밖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먼저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거 말할 때 저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설교를 했다면 눈이 반짝
반짝반짝 걸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온몸에 힘이 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 왜 진영 밖으로 왜 나가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치욕, 어떤 치욕 받으셨냐면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바로 다음 절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너나 잘하세요. 네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가끔 저희가 아이들을 이러고 혼내요. 실은 지 공부도 잘 못하고 뭐 하는데 갑자기 친구 뭐 사주고 뭐 친구 도와주겠다고. 야, 네 아까림이나 잘해. 근데 그러고 있는 네 아까림이나 잘하라고. 네가 만약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네가 살면 우리가 널 비웃지 않지. 십자가 위에 아까 그랬죠. 진영 밖에 누가 산다? 아프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일부러라도 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혹시 아파서 그곳에 나갔을지라도 빨리 나서 들어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내가 있는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예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멘? 그것을 감사한 이들이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도 모이고 새벽에 저 안에서도 모이고 학교 예배 드릴 때 저 강당에서도 모여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전 삑사리가 나거든요. 근데 같이 부를 때 너무 좋아요. 화음 맞으면 더 좋죠. 근데 떼창도 좋아요. 맞아요? 떼창도 얼마나 좋은데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지금의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배한 자들은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나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서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제단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함께 예배해요. 말씀을 나눠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자꾸 저희끼리 모이고 싶어요. 모여야죠. 이렇게 모여요. 근데 모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흩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게 더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영원한 도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 뭐냐, 우리가 경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은혜가 삶이 될 거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은혜가 정말 삶이 된다고 믿어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그 선배들이 세운 곳이 이 한올이고요,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고 한올교회. 아멘. 그렇게 살 거라고 진짜 믿는, 이게 더 잘 보이죠? 은혜가 삶이 된다고 믿어요. 재밌어요?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전 지금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2003년에 한울 처음 왔을 때 아마 2022년, 2024년에 지금의 한울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꿈 같은 얘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뒤 한울교회는 여러분 한울교회에서 자라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삶에서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아갈 거야. 아멘? 이들만이요? 아니요. 우리 청장년들이 여러분 저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린 그렇게 살 거야. 아멘? 20, 30년 뒤에 한울에 왔는데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교육을 보려면 한울에 가라. 그런 학교가 지금도 그렇지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 혹시 선생님들이라면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의 친구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학생들의 힘이 될 사람들이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을 줄 사람들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야 되냐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있는데 다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다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난 받기만 해요. 좋으시겠어요? 되게 불편할걸요. 되게 불편할걸요. 근데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좋을까요? 전 진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낮아지고 서로 나누는 세상이요. 근데 전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울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서로에서요 먼저 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특징을 너무 그 한 절에 다 뭉쳐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예배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첫 번째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어때요? 헌금 잘 갖고 오셨어요? 제대로 십일조 갖고 오셨나요? 어때 찬양단 아까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죠? 성가대 어디 화음 100% 완벽하게 최상의 것을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 제일 소중한 거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중한 게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아멘. 예배에서 주어지는 힘의 근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뿐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서 와요. 혹시 뭐 픽셀이 제가 제일 많이 내니까 찬양단 중에 픽셀 혹시 내셨다고 하더라도 성가대 지금 음이 좀 틀렸다고 하시더라도 혹시 오늘 좀 늦게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는 두 번째 특징 어떻게 드린다?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에 꾸준히 드려요. 왜일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복을 받거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예배 드리다가 더 복을 받을 때가 있으면 받고 싶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더 예배를 더 드린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기독교 예배는 이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매일을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찬미의 제사로 가득해요.
특별히 찬양이란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요 단어가 좀 특이해요. 이게 아이네오란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이네오가 찬양하다는 가로치고 하나님에게만 사용해요. 이 단어 절대 딴 데 안 써요. 찬양 찬미는 딴 데도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써요. 시편에 150편의 찬양시가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탄원시거든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불렀던 모든 찬양들 제가 다 넣었거든요.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만 너무 낫나요?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어디서 부른 찬양이에요? 진영 밖에서요.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요. 근데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세요. 회복될 걸 믿어요. 앞으로 올 장차 올 나라요. 부를까요?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거 어디서 만든 찬양인지 아세요? 일본에서요. 기독교인이 1.5%도 아니래요. 작년에 가서 저 0.7%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노래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셋, 넷.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저희 지금 몇 주째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환난 금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여러분, 우리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여서 더 아름답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자꾸 있거든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요. 저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선배 누구다? 100% 아는 사람이야.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나도 부족해. 근데 우리 같이 가자. 기도해주며 같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이요. 그렇게 찬양하며 가면요. 그게 맨 밑에 그의 읽어보시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네, 누구는 보면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모여갖고 립서비스 잘한다고. 저도 립서비스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가 힘이 되던데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가 힘이 되던데요. 그거를 혼자 안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드려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가끔 저는 가평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볼 수 있게 안 되나요? 서로 이렇게 앉으면 이쪽이 앉으면 이쪽이 보여요. 전 나중에 혹시 한옥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돼서 그런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왜냐면요, 여기 서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쁜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분도 계시고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요. 아픔을 같이 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꿈에 부푼 이도 있고요. 그들이 여기 이렇게, 그게 저만 보이잖아요, 이게. 이건 저만 보이잖아요. 그들이 함께 노래를 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지금 누가 와 있나? 처음 보는 사람도 와 있고 모르는 이도 와 있는데 여기 저 옆에 한 살부터 그죠? 한 살, 두 살부터 지팡이를 짚고 이 자리에 오신 분까지 저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건 성가대가 크게 불러주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같이 하시는 분 같이 부를까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삶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열매를 나눠요. 이번 그 추석 연휴 끝나고 학교 설명회를 막 다녀요.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오케이. 대학 오케이. 근데 중3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3년간 한게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 자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요일에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 가족들도 영상편지 보내주시고 우리 졸업생들도 영상편지 보내주시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가끔 막 고1, 고2 자리가 울어요. 넌왜 울었냐? 그랬더니 감동적 기도는. 그럼 그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지금 6, 7주가 나누고 있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것도 예배라고 그러죠. 이런 제사.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들어지는 찬양이 가득 모여지는 예배. 여러분 너무 아시죠? 그죠? 근데요,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예배도 있어요.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요. 둘 다요. 여러분 이번 한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손으로 묵상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찬양도 하나 둘씩. 근데 오늘 말씀 주면서 정말 우리 엄세호 목사님, 길충 목사님 찬양 이 설교에 맞춰서 찬양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찬양이 이 찬양들이.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우린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신 새로운 성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여기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조금 이따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예배예요. 좀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화음 맞추고 악기 하고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느낀 건 삶에서 은혜가 삶이 되는 게 조금 더 힘은 들어요. 근데 조금 더 행복해요. 아니 더 많이 힘이 돼요. 되게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지한이랑 그랬어요. 야 지한아 추석이 지난주였네. 와 학교 이틀밖에 안 나왔잖아요 목금. 이틀이 너무 길었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 누웠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 막 누가 때린 것 같은 거막 아파서 잠이 아 네, 저는 불면증 없어요. 너무 아프다 그러고 한 30분 만에 자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께 일단 이 아름다운 예배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더 덜한 말 뺍시다. 그 후에 이어질 2부입니다, 2부.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함께 잘 드리다 봅시다. 다음 주이 자리에 모일 때, 손으로 묵상해서 만날 때. 그 맛을 때로는 열매 좀 오래 걸려요, 맞죠? 잘 키우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립 서비스라고 해도 그래 나 아직 말로밖에 못해. 근데 난 그게 참 감사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대. 그게 나한테 힘이 돼. 그리고 두 번째 예배요.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 드릴 그 예배,
선을 행함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 예배요. 그 두 가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왜냐하면 그 진영 밖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워진 우리 한올교회에서, 우리 온양한올 중고등학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 가정들과 각 그 학교들과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제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더 아름답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얻은 힘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단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왜 하필이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착한 척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착한 사람인 양 거짓된 모습으로 살던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이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족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낙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예배를 먼저 받은 우리들, 한올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가고 나라에 가고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더 아름답네요. 내가 찬양의 이유를 잃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이라고 말하며 끌어주는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함께 드렸던 저희들, 입술의 열매, 이 과일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예수님 좀 힘이 났거든요. 용기가 났거든요. 이 얻은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영 밖, 이 교회를 벗어나서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그 이막, 예배의 이막을 저희 조금 이따 또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안에 담겨진 더 귀한 마음의 소원들 아시지요? 걱정들도 아시지요?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를 걸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우리 두 번째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저희가 세상을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입술의 열매의 맛들 충분히 맛보았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이야기 기독교의 재단이 무엇일까, 세 가지 특징도 서로 나눠주시고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 나눠주세요. 좌우 보면서 인사할게요.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